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이 나왔죠.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또 DRAM 가격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지수를 견인해주는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반도체 소부장 주들까지도 시장에서 반등의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죠. 세미콘 코리아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세미콘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협회 이세미가 개최하는 세미콘 코리아는 2월 1일 오늘부터 3일 금요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최신 반도체 재료나 장비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의 기업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 서밋이라는 컨퍼런스를 별도로 개최하는 만큼 이 AI 관련한 반도체 기술까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세미콘 코리아 개최, 우리 반도체의 앞날은인데요. 우리 반도체의 앞날 어떤 날들 펼쳐질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슈 플로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세미콘 코리아 어제 김영일 전문가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또이 부분을 좀더 한번 파보자 이래가지고 이슈를 추가적으로 갑니다. 김영일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도체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반도체의 앞날은 예, 오늘 진짜 무거운 주제입니다. 자, 플로우 보겠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인데요. 자, 우선 세미콘 코리아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묘수, 투자 유지, 아, 요 얘기는 한번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봄은 도대체 언제 오냐? 3월 좀 왔으면 좋겠어요. 봄에 맞춰가지고. 자, 첫 번째, 이 세미콘 코리아 쪽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자, 일단은 2월 달이 시작이 됐죠. 네. 2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장되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흐름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또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그랬죠. 불구하고 반등세 나와주면서 잘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정들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앞으로 진행될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세미콘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콘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미콘 코리아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 이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약 450개 기업이 참여를 할 예정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제 올해는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스타트를 끊는데 왜 네. 우리나라가 스타트를 끊느냐? 1위라서 그런 겁니까? 당연히 아,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이제 세미라고 하는데 세미가 이제 매년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전시회라든지 혹은 이제 컨퍼런스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한국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역시나 네.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반도체 장비 혹은 이제 뭐 소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글로벌 1위 이제 네.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시작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행사 기조연설에는 AMD 그다음에 세계 최대 반도체 연구소죠. IMEC, 그 다음에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0여 개 기업에서 120명의 이제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를 할 예정에 있는데 그 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키옥시아, 마이크론, 뭐 글로벌 파운드리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나라별로 할다 예정에 오네요. 있고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화면상으로는 이제 나와지는 게 네. 이제 참여 기업들과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거의 다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딱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뭐 상장사들, 뭐 샘CNS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원익이라든지 원익 관련된 그룹들, 그다음에 뭐 미코, 그다음에 뭐 리노모업 등등 해가지고 진짜 크네요. 네, 웬만한 상장사들은 다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비상장사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제 어떤 기업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작년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 ASML이었거든요. 극광 노광장비 만드는 노광장비 만드는 기업인데 아마 이번에도 ASML을 필두로 해서 EUV 장비가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은 미세 공정에 대한 이러한 이 기술력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파운드리 투자를 상당히 좀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서 이 미세 공정의 기술이 또 얼마나 발전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한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해서 실적을 쌓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기술력 뛰어난 데가 결과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 회사 기계가 많은 데가 좋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미세 공정의 기술을 어느 정도 또 보유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또 앞으로 상당하게 뛰어나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반도체 산업이 또 강세를 보이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렇죠. 네, ASML은 이제 네덜란드 기업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도 이 친환경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ASML에서 아마 이제 EUV 노광 장비에 대한 또 새로운 이제 이 기술력들을 좀 선보일 예정에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EUV 쪽은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삼성전자의 파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입김이 묻었다 하면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입김이 묻은 게 아마 다들 최근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EUV 펠리클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이슈였습니다. EUV 펠리클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EUV 포토마스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보유하는 그런 이제 역할인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런데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그러한 이제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펠리클을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 TSMC 같은 경우는 펠리클 자체 제작하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펠리클 그리고 이제 EUV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EUV 쪽이 상당히 저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EUV 장비에 대해서 미세 공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아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가장 크게 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최근에 EUV 기업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죠. FST 등등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눌리게 되면은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외에 또 EUV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으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눌림목 매수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눌렸을 때는 저는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 테지만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마음이 좀 급했어요. 자, 두 번째 플로우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묘수, 그 묘수의 이름은 투자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김영일 전문가가 꾸준히 얘기했었고 다른 데 다 줄일 때 여기는 그냥 제자리 선다. 그렇죠. 그래서 담보 정도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으세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메모리 업황은 확연하게 좀 1위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 쪽은 확연하게 좀 선두로 더 치고 나가야 될 것이고 비메모리 쪽은 TSMC가 워낙에 치고 나가고 있어서 따라가야 되고 과연 이거 어떻게 좀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고 맞아요. 괜히 투자 유지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고 올해 이제 메모리 쪽은 투자를 좀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부사장님께서 이제 이번에 컨콜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 D램 업황은 좋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정했고요. 있습니다. 실적 악화의 위기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위적인 감산 조치 없이 생산
생산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캐파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작년에 이 DSI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반도체. 투자가 약 한 47조 9천억 규모로 이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랬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규모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4차 산업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G나 인공지능의 이러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 쪽이 워낙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인공지능도 발전을 하려면 어찌됐든 이 반도체 쪽은 반드시 좀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DDR5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DDR5 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서 DDR5가 이제 교체 수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사파이어 래피지에서 DDR5 이제, 내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DDR5가 이제는 신제품이고 아직까지 초기 제품이기는 하나 네. 속도가 붙으면은 순식간에 교체 수요가 빠르게 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용 DRAM이 이제 굉장히 좀 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쪽에 이 가장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용 이 DRAM, DDR5에 대한 이러한 이제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연관성이 더 있군요. 네, 고부가 같이 이러한 이제 이 DRAM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나 혹은 이제 보고서들을 봤을 때 네. 결론적으로는 3분기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분기에는 DRAM의 할인가가 약 20% 정도 최대. 네. 그다음에 2분기에는 10% 정도까지도 할인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약간 줄어드는 거죠. 네,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3분기에는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4분기에는 오히려 메모리 업황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각 주요한 기업들은 이미 3분기부터 감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감산을 진행을 했고 이제서야 이제 약간의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제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좀 바닥을 잡아주는 겁니다. 네. 반도체 쪽은. 그런데 이제 1분기 지나가고 그다음에 2분기 지나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산을 했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량, 이 재고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가격이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렇죠. 이 네.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 플로우로 바로 이제 진행을 뭐 해보자고 한다면 네. 반도체의 봄은 도대체 요런 내용이거든요. 딱 수익을 내려면 봄이 오기 직전. 그렇죠. 딱 그럴 때 잡아야 되는데 요런 전략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최근까지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오다가 네, 눌렸잖아요. 네. 눌렸는데 저는 이제 이 삼성전자는 그냥 이 참고 자료 정도로 한번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 6만 원 초반대 정도 이제 왔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는 어찌 됐든 대장 역할을 할 거고 그렇죠.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의 묘수는 결론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완전하게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메모리 업황이 완전하게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이 살아났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6만 5천 전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도 노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탄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반도체 지금 현재 꽃이 피기 전에 찬바람을 견뎌내는 봉오리다. 약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시적이고 좋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약간의 풍파를 조금만 견뎌내면 그렇죠. 다시 이제 햇살이 뜰 거고 햇살이 뜨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꽃을 피워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네. 실적이 4분기에 정말 좋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바닥에 대한 이러한 구간들은 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슬슬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더
빨리 가시네 이제. 3분기에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예. 아마 이제 2분기부터 아 재고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나올 겁니다. 네네. 지금 이제 3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 감산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1분기 말 정도 되면 1분기 지나갈 때쯤 되면 아 이제 재고가 약간씩 줄어든다. 그러면서 2분기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1분기 지나갈 때 정도쯤에 모아가야 되는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분기 지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2월이기 때문에 1분기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예. 때 아마 지금 현재 3-4월? 3-4월 정도보다는 예. 저는 한 2월 말 2월 말 예. 오, 예. 너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알고 있으려고요. 예.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아마 가격이 당분간은 저는 행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언가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줄 때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소부장 종목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매수를 좀 어느 정도 가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아마 2분기부터 그러한 이 감산 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DDR5의 이 교체 수요가 또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시기도 2분기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시기는 모두 다 2분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먼저 선제적으로 좀 다 접근을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1분기 지나갈 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견인하고 소부장은 따라가는 예. 그런 이제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력도가 소부장. 있는 예, 소부전 종목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항상 작년 말부터 많이 말씀드리지만 EUV 미세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TSMC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미세공정 기술 역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삼성전자에서 이쪽에 더욱더 이 파운드리 쪽에 올해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EUV 미세공정 쪽에 저는 더 힘을 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도 이 미세공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키워드는 미세공정 쪽이 또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네. 외에도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아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면 아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업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을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으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다그쳤습니다. 네. EUV 그리고 소부장 요 정도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